의식과 무의식에 대하여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의식과 무의식. 무의식 그러면은 의식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식보다는 이 무의식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몸 안에 암세포가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은 내몸 어디에 무슨 암세포가 생겼는지를 의식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그것을 의식하는 존재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 상구 간에 저기 어디에 암세포가 생겼구나. 저쪽으로 빨리 내가 상구 T세포를 그걸로 파견해야 되겠구나. 그런 복잡한 일에서, 그래서 T세포, 여기저기 T세포들을 다그간 오른쪽 귀퉁이로 집합시켜 가지고, 거기다가 생명신호를 보내 가지고 그 T세포 안에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탁 켜가지고, 자연항암 물질을 생산시켜가지고, 그, 상구도 그 암세포가 어디 있는 줄 모르는 그 암세포를 다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거를 무의식이라 그래요. 왜 무의식이라고 부르느냐? 우리에게는 없는 것 같은 의식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몸 안에 암세포가 생겼을 때 암세포를 자연 치유하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내 의식은 모르게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의식은 그런 거 우리가 이상구 박사 자신이 할수 없는 그런 일을 그런 복잡한 일을 그냥 정말 귀신 곡할 일을 해주는 존재는 하나님의 의식이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식은 사랑입니다. 그것은 무의식,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서 생명이 활동하는 것을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또뭐또 의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잡신들이 악령이 내 무의식적 속에서 활동하는 것도 나는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 거북이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오키나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 거북이를 거북이의 무의식 속에서 그 거북이를 조절해서 오키나와로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암에 걸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서 암이 치유되도록 지금 유전자를 조절해 주시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믿들어야 돼요. 왜? 그게 무의식이니까 우리의 의식으로는 우리 자신이 세부적으로 세세히 조절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그 무의식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암세포를 죽이고 계신 것을 가장 잘할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나의 뭐예요? 나의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고 계셔라고 믿는 그 믿음. 그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뉴스타트의 맨 마지막 T가 뭐예요? 그 신뢰,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전자는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이론적으로 딱 정리를 하고, 항상 어떤 순간에도, 아, 하나님이 지금 내 유전자를 조절하고 계신다. 그거를 상상도 하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요법이 있었습니다. 적극적 상상요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적극적. 상상을 하되 어떻게 한다? 적극적으로 상상한다. 적극적 상상요법. 이거를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positive. 네? positive. 적극적. positive. imagery therapy.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상상을 해라. 하나님이 내 속에서 지금 내 유전자를 조절해서 나를 치유하고 계신다는 것이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구라가 아니라니까. 구라를 거짓말을 믿으라는 게 아니야. 아시겠죠? 어? 여러분, 상상임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임신이 안 됐어. 그런데 내가 임신된 걸로 어떻게 해요? 믿으면 임신된 것과 똑같은 유전자 변화가 온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배도 막 불러지고 자궁도 커지고 유방도 커지고 그래요. 왜? 이 유방 커지는 게 아무렇게나 커지는 게 아니거든. 뭐가 켜져야 돼? 여성 호르몬 유전자 켜져야 돼.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더 많이 생산해야 돼. 왜? 단순히 뭐 하는 거? 상상, 내가 임신했다고 상상하는 것만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정말 이 하나님에게 집중해서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유전자를 조절하시는,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항상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의를 이제 이게 집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남은 자지 같은 분은 강의를 요즘도 하루에 몇 강의 듣는다고요? 다섯 강의를 듣네. 근데 이제 강의를 하도 자주 반복해서 많이 들어놓으니까 다섯 강의를 그 본래 속도대로 들으면 한 일곱 시간 걸립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뭐예요? 속도를 빨리 돌린다. 그런데 이제 상구 박사 남은 자 집에 가면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티세포가 그래서 이 생각 자체, 이 사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생명을 주셔서 내 유전자를 지금 어루만지고 회복시키고 계시다라는 그거를 제가 매 강의 시간마다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사실은. 맞아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마음 속에 몸에 딱 배면 이게 자연적으로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극적 상상요법이라는 게 뭐냐면,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인간의 상상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상상력 그러잖아요. 상상의 힘이 있다, 이 말이야. 그게 바로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는 말과 꼭 같아요. 뜻에 반응한다는 말과 꼭 같이.
그래서 내 생각, 상상,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그걸 발견한 겁니다. 상상을 해도 유전자가 활성화될 수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이라크에 그 자살 폭탄 테러 와서 식구가 다 죽고 얘 혼자만 남았어. 고아원에 갔어. 그래서 엄마가 보고 싶어서 잠을 못 자는 거야. 계속 울고. 그러다 어느 날 이 분필을 가지고 와서 이 콘크리트 바닥에 엄마를 그려놓고 여기 보세요. 신발도 벗고 엄마 품에 안겼다고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의 사랑이 느껴지면서 이 아이의 뇌세포 속에 그 잠을 들게 하는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켜줘서 얘가 잠을 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적극적 상상요법이 뭐냐면 이 면역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T세포나 또는 NK세포라는 세포도 있어요. 이런 면역세포, 암세포를 공격하는 이 면역세포들이 특히 면역세포들이 굉장히 우리의 생각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면역학을 영어로 immunology라고 부릅니다. immunology라고 부르는데 옛날에는 면역학 그러면 immunology 면역학. 그 저도 면역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자, 그 immunology. 요즘은 그냥 immunology는 시시해요. 요즘은 무슨 학문이 새로 나왔냐 하면 psycho-immunology야. 정신과 면역 체계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게 다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래서 psycho-immunology 분야가 새로 생겼어요. 자, 그래서 이 psycho-immunology의 이 정신신경 또는 여기에 psycho 여기 중간에 neuro라는 말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neuro는 신경, 그러니까 정신신경면역학. Psychoneuroimmunolog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여러분의 면역 세포는 철저히 여러분의 생각, 마음에 영향을 아주 직접적으로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죽는 생각, 암 퍼지는 상상, 이거는 진짜로 손해야. 진짜로. 근데 상상을 하라 그러면 안 낳는 상상을 하고 맨날 퍼지는 상상만 해. 그래가지고 이 특히 여자 환자들이 큰일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암 퍼지는 것만 또 상상하는 할 뿐만 아니라 죽고 나서 일이 또 어떻게 될 것인가도 상상하더라고. 뭐 그래요? 그래서 어느 여자분하고 제가 상담을 하러 들어올까. 기가 차.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박사님, 제가 죽었거든요.
그 죽었으면 상상도 끝나야 될 거 아니요. 그 제가 관에 들어갔는데 장례식 때 그 관에 구멍이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남편 옆에 내가 모르는 여자가 있어. 그게 다 악령이 하는 거야. 여러분이 이 생명 하나님을 확실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항상 그 틈새로 악령들이 들어와서 퍼진다. 지금 나빠졌다. 뭐 막 이렇게 갑자기 뭐예요? 공포증이 쫙 밀려온다고요. 갑자기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래서 막 떨리고 막.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과 싸워야 된다 이 말이야. 자, 이 상상요법이 뭐냐 하면은 대개 이제 환자들을 한 12명, 7명에서 12명, 12명 이상이 되면 좀 산만해지고 또 7명 이하면 좀 이 힘이 부족하고 이게 이제 이 단체 이렇게 서로 모여서 하는 게 여러분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같이 계신다는 게 참 좋은 거예요. 같이 계시면서 이렇게 서로 긍정적인 강의를 듣고 긍정적인 얘기를 나누고 그러면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게 유전자가 잘 켜져. 그래서 우리가 뭐 그 동병 상련이라는 상린이라는 얘기가 있잖아. 서로 이렇게 왜냐하면 암 환자 보고 암 환자 아닌 사람이 아닌 건강한 친구가 와서 어머 뭐 이래도 별로예요. 뭐 어떡하니 그래 봐야 여러분 생각은 뭐야? 넌 걸려 봤어? 이제 그러나. 암 환자 동기생들끼리는 통해요. 그 마음이 통한다고요. 그래서 그게 참으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서로 위로하고 자기 경험 얘기해주고 그래서 이곳 그 분위기가 정말 건설적이죠. 그런데 이제 참 나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다른 요양원에 이제 가 계시면 암 환자를 전부 어떻게 하고 댕겨요? 그 모습만 봐도 내 유전자 꺼져. 이게 문제예요. 아시겠죠? 네. 그런데 그 사람들 모이면 무슨 얘기 하게? 뭐 개똥 쑥 먹어봐라, 뭐 천만 원짜리 산삼 먹어봐라, 맨날 이런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위기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자, 이제 7명 내지 12명을 모아가지고 이제 이런 이런 그 정신신경 면역학의 대충을 설명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상상을 하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조그만한 방 안에 이제 그 상상 요법을 주도하는 이제 뭐 간호사나 뭐 심리치료사 하고 이제 와서 이제 뭘 하냐 하면은 자 우리가 모두 조용한 모래사장 해변가에 지금 와 있다고 상상을 합시다. 그리고 하늘에는 갈매기가 있고 그 갈매기는 물고기를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물고기는 물 속에 안 보이는 물고기는 암세포. 그리고 갈매기는 T세포, NK세포라고 상상을 합시다.
그리고 이제 손잡으라 그래요. 이제 손을 잡고 상상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심리 치료사가 이제 그 조용한 음악을 틀어주면서 바닷가의 그 모래사장의 물소리, 물결 소리 쫙 틀어줍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조용하고 편안한 참으로 아름다운 모래사장에 우리가 손을 잡고 눈을 감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 속에는 물고기들, 암세포들이 굉장히 많다. 자, 그래서 우선 그 물고기들을 상상하라. 그 다음에 이제 그 갈매기 소리를 녹음을 해가지고 저 멀리서 갈매기가 자, 저기서 갈매기들이 이 물고기들을, 이 암세포들을 잡아먹으러 오는 것 같다. 이 갈매기들이, 갈매기들은 기똥차게 어디에 물고기 있는지 알아요? 몰라. 갈매기들이 여러분의 T세포가 지금 암세포들을 향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갈매기 소리가 점점 커지고 숫자가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막 갈매기들이 공격하잖아요. 그럼 그 갈매기들이 그 물고기 떼 공격하는 거 보면 막 근사합니다. 막 이 막 뭐예요? 그 예 막 미사일처럼 막 그래서 묶어 그런 막 그 막 시끄러요. 막 소리가 막 그럼 이제 이제 이 환자들은 갈매기가 막 물고기 막 잡아먹는 상상을 막 적극적으로 상상. 그래가지고 일주일을 하고 면역력을 재보니까 훨씬 강해진 거야. 유전자 켜진 거야. 무엇으로? 상상으로. 근데 왜 요즘 안 할까? 요즘 안 합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까지. 왜? 그거는 그래가지고 첫 일주일을 탁 하니까 면역력이 그냥 일주일 만에 쫙 면역력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주일 지나서 2주째 들어가니까 면역력이 증가하지는 않고 첫 일주일간은 쫙 이렇게 좋아졌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러더니 3주째 가니까 다시 안 좋아져. 4주째 가니까 떨어져 버려. 그러니까 시작할 때하고 나중에 한 달 끝나고 나니까 같아져 버릴까. 왜 그렇게? 왜 그렇게? 싱거워서 그래요. 싱거워서. 맨날 모여가지고 손잡고 뭐예요? 갈매기. 그거는 진실이 아니야. 그렇죠? 그거는 그냥 상상이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늑대소년 얘기 아시죠? 늑대 나왔다 그러면 처음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뭐예요? 몽둥이 들고 막 탁 튀어나오죠. 둘째 날은 뭐예요? 자꾸 나중에 날짜가 아무도 안 나와. 그러니까 그것이 진실이 아니다. 그게 사실이 아니야. 그냥 우리가 인위적으로 상상하는 것은 자꾸만 반복할수록 뭐예요? 효과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서 여러분의 유전자를 켜주면서 암세포를 죽이고 있다는 것은 그런 따위에 갈매기 따위에 거짓말이 아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응.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 몸에서 내가 뉴 스타트를 하고 있는 동안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이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을 내가 상상을 할수록 그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뢰가 더 뭐예요? 강화되고 믿음이 쌓이게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발 쓸데없는 쓰잘데기 없는 잡념에 사로잡히지 말도록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의 이 그래서 이제 보면 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보시면 자 이게 뭐냐 하면 이 파란색 사각형이 사각형과 이 노란색 원이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한다는 것은 이것밖에 뭐예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실 우리의 무의식이 95%라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의식과 무의식이 무의식이 95%요. 의식이 5%가 된다는 건 어떻게 측정했냐고 하면 여러분 전신 마취를 해서 수술을 할 때 전신 마취 수술을 할 때 환자가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식 없어요. 배째나 몰라. 자, 그렇다고 해서 환자가 죽은 거는 아니죠. 그 안에서, 몸 안에서 유전자는 다 활동하고 있어. 내 의식은 없어도, 그러니까 내가 내 의식으로 내 유전자를 활성화시키고 있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나는 의식이 깡그리 없어져도, 하나님이 95% 속에서 내가 죽지 않도록 생명을 유지시키는 실질적인 유전자 조절 작용은 하나님이 내 무의식 속에서 알아서 하고 계신다는 증거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죠? 네. 이거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무의식 속에 여러분 대개 사람들은 이 무의식 속에 악령들이 들어 있어요. 대개가 다 여기에 무슨 사고 방식이 점령하고 있습니까? 조건적입니다. 철저히 조건적이요, 권위적이요. 그래서 우리가 조건적이기 때문에 좀 높은 사람,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 뭐 좀 권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이 조건적으로 여기 조건적인 생각이 여기 차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좀 높다, 권력이 있다, 뭐 이러면 자꾸 자기도 모르게 무슨 질 하고 싶어요. 갑질이 나온다고. 대한항공만 갑질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자기가 좀 뭐예요? 낮다, 높다 싶으면 자연히 갑질이란 게 나와. 요즘 이제 하고 싶어도 좀 자제를 해야 되겠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이 무조건적 사랑을 자꾸 배우면요, 그 나중에는 갑지 저도 이제 군의관으로서 해군 군의관으로서 해군 군의관은 육군 군의관은 훈련을 받는 동안 안 받는 동 뭐 놀다가 볼 일 다 본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해군 군의관은 훈련 무지무지하게 시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개병대도 지원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그 상남 해병대 훈련소 있어요. 진해서 상남 가서 거기서 일주일을 지내는데 죽겠더라고. 막 유격 훈련하다가 막 침투 훈련, 막 그 다이너마이트 묻어가지고 막 그럼 막 실제로 막 기관총을 막 쏴요 우리 머리 위로. 팍팍팍팍팍 쏘면 왜? 그 총알이 기관총 총알이 그 저 반대편 뭐예요? 언덕에 가서 팍팍팍팍팍팍 꽂지 뭐 얼마나 무셔. 그러고 막 이렇게 겨가면, 저 교관들이 위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제 그 다이너마이트 무드 놓은 데 있잖아. 그 근처 가면 다이너마이트 일부러 터뜨려. 그럼 꽉 하면 막 흙이 막 입으로 막 들어가고 막, 아주 진짜 그 군의관을 그렇게 해병대는 그런 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훈련 탁 받고 뭐예요? 중위 계급장 탁 타니까 자연히 갑질이 나오더라고. 야! 뭐 이랬었고. 난 이래도 해병대 훈련 받았다고 탁. 근데 요즘은 갑질을 이제 못 하겠어. 도대체, 그래서 그게 이제 갑질이란 것이 그게 다 조건적 아니에요. 내가 높으면 아래 사람을 뭐요? 명령하고 부려먹고, 그렇죠. 그게 생리야. 근데 그 생리가 점점 이 우리의 95%의 무의식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면 그게 점점 이 사상이 바뀌어요. 바뀌어가지고 갑질하는 것 자체가 이제 어색해져 자꾸. 자꾸 어색해져. 그래서 왜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고.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 무의식 속에 조건적 사고방식과 무조건적 사고방식이 이게 이제 여기서 이 무의식을 누가 차지하느냐, 이것의 싸움이 시작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국은 그것의 싸움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의식 95%에서는 이게 악령과 성령의 그 싸움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강의도 안 듣고 그냥 방구석에 그냥 밥 먹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즉시 뭐가 쳐들어와요? 영향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밥은 식당에서 잘 먹었는데 악령이 쳐들어오면 갑자기 뭐 배가 이래 싸면서 그러면서 즉시 뭐예요? 암이 퍽 그냥 퍼지는 거예요. 퍽퍽 퍼져요. 퍽퍽
이제 그런, 그러니까 암 환자들은 그런 공포증, 그 잡신에 시달리게 되어 있다고. 제가 암 환자는, 저도 암 공포증으로 극심하게 시달리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저는 철저한 무신론자에다가 암 공포증이 딱 오니까 이거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고서 그 두렵다. 아, 암 걸리면 어떡하지? 이게 싹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의 무의식, 이 무의식에 자꾸 하나님의 생명, 그 무조건적 사랑을 자꾸 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셔서, 그래서 여러분 그 유전자 스위치도 여러분이 상상을 하시고, 노란색 물질 며칠기도 뭐예요? 상상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거를 정말 기똥차게 조절을 해서 내 유전자를 켜고, 아, 그래서 암세포를 죽이고 계시는구나. 그거를 상상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더 많이 가질수록, 그거는 절대 거짓말이 아니니까. 아시겠죠? 거짓말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상상을 많이 할수록 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처음에 상상을 할 때는 그게 그냥 상상에 불과하지만, 내가 그렇게 바라는 것을 상상해. 그러니까 바라는, 내가 바라는 것의 뭐요? 것의 뭐요? 상상이요. 바라는 것의 상상이요. 또 보이지 않는 것의 뭐요? 상상이요. 그래서 이름 보이지 않지만 내가 바라는 거예요, 안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거. 그것을 자꾸 상상을 하면 나중에 믿음이란 것이 생깁니다. 이 믿음이 생기면 보이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예? 믿음은 바라는 것의 무엇이요? 실상이 되어버립니다. 더 이상 상상이 아니야. 아시겠죠? 그게 맞아. 그렇다고. 그, 처음에는 이게 상상으로서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탁 와서 여러분의 그 95%의 무의식을 더 강력하게 이제 더 많이 확보하면 더 이상 상상이 아니라 뭐가 돼? 실상이야. 그래서 그렇게 바라는 것에 믿음이 없을 때는 상상밖에 안 됐지만, 내가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믿음이 생기면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은 우리들이 바라는 것에 그것을 상상함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바라는 것에 뭐가 돼버린다고? 실제 실상이야. 그 실상이 된다. 자, 사도 바울은 정말 믿음을 받아들인 사람.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잃은 곳은 어디라? 하늘 시온산이요, 거룩한 성 하늘 예루살렘이라. 우리가 도착한 곳이 그거래요. 거기래요.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해요? 우리에게는 지금 내가 지금 하늘 시온산과 하늘 예루살렘 성에 도착해 있다는 것은 우리의 바라는 것이며 우리는 상상밖에는 지금 할 수 없지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그것이 지금 내가 하늘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것은 그것은 뭐요? 더 이상 상상이 아니라 실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믿음의 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에 뭐요? 증거요. 바라는 것에 실상이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상상으로 시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상상.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도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이렇게 예, 상상을 이렇게 하고 계신다. 뇌유전자를 이렇게 조절해서 이렇게 암세포를 죽여주고 계신다. 라고 상상을 자꾸 하게 되면 그러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것이 상상으로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실상이 될 수 있도록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신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제가 좋아하는 연어. 연어. 브라질에는 연어 없지. 그래서 연어가 없더라고. 있어요? 응?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연어들이 말이에요. 참 재밌어요. 이걸 보시면, 이 연어들이 보면, 이렇게 종류들이 많아요. 연어가 한 종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한 지금 다섯 종류가 있어요. 있는데 이 학자들이 이 연어를 연구를 해보니까 여기가 알래스카입니다. 알래스카고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캐나다. 여기는 시애틀 그 정도 돼요. 그런데 이 연어들은 어디서 태어나요? 바다에서 안 태어납니다. 산에서 태어나요. 산 속에서 그 산에서 태어나요. 그 산에서 엄마 아빠는 알을 낳고 그 다음에 거기 수정하고 엄마 아빠는 죽어버립니다. 엄마 아빠는 죽어버려. 그래서 이제 그 연어 새끼들이 부화를 하면 엄마 아빠 있게 없게 없어요. 엄마 아빠 없어요. 근데 요 연어 새끼들 그 치어들이 강줄기를 따라서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갑니다. 바다로 가는데 이 다섯 가지 연어들이 이 태평양으로 나와서 여행하는 코스가 각 종류마다 달라. 여행 경로가. 아시겠죠? 자, 여기 봅니다. 이 사카이라는 놈들이 제일 멀리, 그래서 이 빨간색들 제일 멀리 갔다가 얘들은 거의 어디까지 가냐 하면
홋카이도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자기 태어난 곳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요 거기 여느 종류마다 코스가 같아요, 같아요. 다 달라요. 미안해. 그런데 자, 이 여느 새끼들이 그 산 중에서 태어났을 때 연어들이 다섯 종류가 있는지 알까 모를까? 몰라요. 그리고 코스를 알까 모를까? 몰라요. 저는 이런 거 연구하면 너무너무 재밌어. 이런 게 뭐냐면 이게 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야. 확실한 증거야. 응? 저한테는 이게 실상이요, 증거요. 하나님 확실히 있어. 하나님 없으면은, 아, 그 새끼들이 말이야, 요만할 때는 자기가 무슨 종류인 줄도 모르고, 이 코스가, 다섯 코스가 뭐예요? 있다는 사실도 몰라요. 그런데 너가 이제 바다에 도착해. 도착해서, 대충 여기서 시작해서 이쯤 올 때는 다 같이 와. 그래서 이쯤 올 때까지는 뭐예요? 모든 우리 새끼 연어들이 다 같은 코스를 돌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쯤 오더니 이 핑크 놈들은 뭐예요? 갑자기 빠져서 같이 안 가. 그래서 이제 얘들이, 왜 그걸로 가니?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 파란 놈들도 좀 있다가 또 빠져요. 그리고 이제 노란색하고 빨간색이 같이 가다 갑자기 얘들은 우회전을 하는 거야. 여러분, 얘들이 절대로 가이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중국 여행을 가든 어디로 가든 가이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얘들은 가이드 없이도 기똥차게 자기 부모들이 갔던 그 경로를 따라갑니다. 그럼 얘들은 몰라요. 그럼 그 누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생명으로 얘들의 연어의 뇌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쫙 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병을 충분히 낫게 해주실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믿어주지를 뭐요? 하는 거라. 자, 이제 뉴 스타트가 뭔지 알겠죠? 예. 그렇구나. 그렇구나. 상상을 하자. 그리고 여러분 뭐또 악령이 이제 이런 거 넣어주면 그 끌려가지 마시고 뭐예요? 예, 그 자리에서 그냥 벌떡 일어나서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서스마 이거 한 10번 불러버려. 그러면요 속이 시원하고 안에서 내 마음 속에서 굉장히 기뻐집니다. 왜 기뻐질까? 하나님이 착하다고. 착하다. 그 맞았어. 이렇게만 해. 이렇게만. 힘내. 내가 함께 있잖아. 그래. 나를 신뢰해줘서 고마워. 이런 하나님과 매 순간마다 동행하는 그 삶을 뉴 스타트의 삶이라 부른다. 나도 아시겠죠? 그래서 이 생명 주시는 분과 내가 매 순간 동행하고 살아가는데 내가 왜 낫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직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데 이상한 건 이거예요. 이상한 건. 이상구 박사가 말하는 거는 틀린 거 있어 없어? 없어. 그리고 이상구 박사 강의하는 한마디 한마디에는 틀린 것이 없다는 것을 내가 인정은 해. 그런데 왜 안 믿기죠? 요게 문제. 그런데 왜 안 믿기겠어? 왜 안 믿기겠어? 그것이 악령이 존재한다는 증거예요. 네. 그것이 증거예요. 말은 맞는데 들으면 내가 믿을 수밖에 뭐요? 없도록 되어 있고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다 합리적이고 이론적으로 맞아요, 맞아. 그런데 이게 다 와서 믿어지지가 않는 거는 악령이 자꾸 무엇을 이용해서 못 믿게 해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두려움. 이거 그냥 하나님 믿었다가 덮어지면 어떡하지? 덮어지지 않는데도요. 어? 내 유전자만 켜지면 뭐예요? 면역력만 좋아지면 암세포들은 동면상태로 들어가버린다 이거죠. 더 이상 활동을 안 해. 이야,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곰이 굴 속에서 동면하듯이 여러분 심심하면 암세포도 굴 속에 들어가서 동면하는 그런 상상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내가 뉴스타트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면역력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암은 지금 굴 속으로 기어들어갔어. 그래서 가능하면 매 순간마다 생명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긍정적인 상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하시면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이 생기면 더 이상 상상이 아니라 실상이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증거가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상상을 하되 어떻게 상상하라고요? 적극적으로, positively, 적극적으로 상상을 해서 여러분, 그래서 적극적으로 상상하다 보면요, 참 좋은 게 뭐냐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생기면 통증이 악화됩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두려움 때문에 아시죠? 그러면 통증이 악화되면 그 통증이 두려움을 더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더하면 통증을 더 악화시켜.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병원에 가면. 원에 가면 자꾸 의사 선생님들은 자꾸 안 좋은 쪽으로만 얘기합니다. 좋은 쪽으로, 괜찮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돼요, 의사들은. 왜? 괜찮습니다. 그랬다고 뭐예요? 안 괜찮으면 큰일 아니야. 그래서 안 좋게 얘기하다가 괜찮으면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괜찮다고 그랬다가 뭐예요? 이게 아니면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왜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돈 받으니까. 돈 받는다는 건 뭐예요? 내 책임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의사의 입장이란 것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안 좋은 쪽으로 얘기해야만 내가 뭐예요? 내 입장이 안전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참, 이, 좋은 쪽으로, 좋은 쪽으로. 그리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면 좋은 쪽으로 보입니다. 자, 어떤 분이, 여기 없던 통증이 또 뭐 여기 생겼다. 이게 안 좋은 쪽으로 얘기하냐면은 의사로서 안 좋은 쪽으로 상상을 하냐면 얼마든지 안 좋은 쪽으로 상상이 돼요. 그러나 가만히 있어봐. 지금 뉴스타트를 잘 하고 계시잖아. 그러면 그게 별거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려면 좋은 쪽으로 해석이 또 되게 돼 있어. 그래서 아하, 이거는 근육통이지 암 때문에 그런 것은 뭐예요? 아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날 하룻밤 잠을 잤더니 통증 싹 없어졌대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암일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상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적극적으로 여러분 상상을 하셔서 그것이 실상으로 변하도록 노력해서 꼭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